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열어 세종을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전했는데요. 새 정부에서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는 지역 거점대학 육성을 꼽았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역 민방과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은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로 시끄럽지만 세종 집무실 설치는 이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겠다며 세종 집무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거 해야죠. 빨리 하시죠. 그리고 그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국무회의도 자주 합시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1차 국무회의를 세종시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분원 형태로 세종시에 국회가 내려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울 여의도 대신 국회 본원이 세종시에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종 집무실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분원이 여기도 있고 본원이 어쩌면 세종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한 만큼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재정 배분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입니다. 돈. 아예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지역 재원을 얼마로 하겠다. 특히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처럼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지역에 배치되고 지역 대학들이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육성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재들을 거기서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그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서 강소기업을 만들고 기업들은 거기에 본사를 거기다 두면서 활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민방 특별 대담은 일요일인 27일 오전 7시 40분부터 60분간 TJB를 비롯해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